저한테 들어왔던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노래도 없는 정말 조연 중에 조연 역할이었어요. 그때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뮤지컬 모차르트 오페라 락에 모차르트 역할을 해놓고서 왜 다시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 노래도 없는 조연을 왜 하냐. 근데 저는 일단 이 역할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. 아니 그리고 누군가는 조연도 해야 되고 그 조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 그냥 하겠다, 제가 그냥 무대에서 즐겁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래도 없는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출 선생님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씬 전환을 하잖아요. 저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어느 한 장면이 너무 크게 세트가 바뀌는 거여서 대사로만 때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저한테 마담 자자가 정성아 씨가 불렀던 노래의 한 대목을 좀 불러라. 그래서 제가 저의 상황에 맞게 제가 개사를 좀 해가지고 노래를 잠깐 그렇게 불렀었어요. 근데 정말 이 작품이 흥행적으로 대박이 났었고 저 역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마치 주인공을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도 주인공을 해야지, 왜 조연을 하냐 라고 했었던 제 주변 측근들에게 당신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제가 조연상을 탔어요.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. 여러분 저는 제가 조연으로서 작품이 섰을 때 저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극 안에선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습니다. 그 작품 안에서 정성아 씨가 맡은 자자라는 인물을 포커스로 맞췄기 때문에 그건 그 작품의 주인공이 자자 정성아 씨였던 거지, 만약에 그 작품에서 포커스가 자자가 아니고 제가 맡던 자코브였다면 또 저의 입장으로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. 조연은 없어요. 설사 조연? 다른 사람,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하지만 그게 알바야 쓰레빠야 중요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